지난 2020년 3월 20일 SB 동아리방에 있던 19바 쿠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쿠폰을 모두 사용해 치킨을 한 마리 공짜로 본 것입니다. 저희는 피해자 정모 씨의 제보를 받아 직접 취재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 치코바 치킨 쿠폰은 누가 사용한 것일까요? 저희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직접 동아리방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마하여 사이코메트리 기술을 이용해 한번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봐서는 모르겠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뜨뜻하고 맛있는 걸 보니 용의자가 다녀간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떡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용의자는 3월 20일 동아리방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동아리방에 위치해 있는 학생회관 3층에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20일에 최 씨와 김 씨가 동아리방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보라 씨, 안녕하세요. 혹시 3월 20일 저녁 5시경 동아리방에 들르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편집할 거 남아서 잠깐 들렸던 거예요. 치킨은 일절 시켜 먹지 않았습니다. 저 치킨 얘기는 안 했는데요? 김절도 씨, 안녕하세요. 3월 20일 저녁 5시경에 동아리방에 가신 이유가 뭔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노크한 물건이 있어서 가지러 갔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저희 제작진은 충격적인 제보를 하나 입수하게 됩니다. 어? 이거 최보라랑 김절도 아니야?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보낸 인스타 스토리에는 6시 30분경 최씨와 김씨가 치코바 치킨 세트에 들어있는 햇반을 데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관에서 햇반 데우는 장면을 입수했거든요. 치킨 쿠폰 정말 사용 안 하셨어요? 아니라니까 왜 자꾸 사람 불러내서 귀찮다고 그래요? 아니, 인스타 스토리에 햇반 돌리러 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럼 이건 뭐죠? 아니, 햇반 먹으면 그럼 다 지코바 먹는 건가요? 저는 정말로 햇반을 먹었어요. 저 지코바라고는 안 했는데요? 최브라 씨는 이 인터뷰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눈이 짠 듯이 말이죠. 저희는 이 수상한 두 사람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해 동아리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리방 치킨 쿠폰 사건은 최구라 씨와 김절두 씨의 공동 범행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취재에도 최 씨와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구라랑 김절두가 그래도 정말 몰랐어요. 겉보기엔 순삭해 보이는데 역시 사람의 겉으로 한 맛은 모르나 봐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사과한 얘기도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순간의 욕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신뢰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정의만 남는 그날까지 이것이 알고 싶다 팀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것이 알고 싶다 팀은 최근 동아리방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제2군에 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